RFHIC. 네, 이것도 뭐 7월 4일날 한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. 일단 리포트를 출처는 한투에서 7월 4일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쓴 분은 애널리스트 조철이라는 분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RFHIC 이 지금 GAN 증폭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. 하웨이 제재가 풀리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풀려도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규제로 인해서 매출이 성장의 속도가 느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 때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.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관련 발언으로 주가 변동이 커졌다. 그러나 이제 중국에 따른 통신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때 급속하게, 과거에 뭐 지금은 이제 8%가 아니지만 중국은 8% 성장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747, 잊어버리지도 않아요. 747. 근데 어떻게 됐어요? 다 무너졌어요. 지금 2.5%에서도 더 밑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에서의 성장 규모는 빠를 것이다. 또 중국은 세계 최대의 통신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RFHIC 이런 기업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칸에 내년 2020년에는 오히려 두 배 이상 커질 것이다. 그러니까 이 회사는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KMW처럼 속도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인프라 투자 규모가 국내 대비 훨씬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이익 구조가 여기 써 있죠. GAN 질화갈륨 증폭기 매출액만 1,500억 이상이 될 것이다. 이것이 뭐 단발성이 아니고 화웨이 관련 비중이 그만큼 크면서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참고로 2019년에 이런 매출액은 1,280억이었는데 증폭기 매출만 1,500억이라면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. 그래서 뭐 이 애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네요.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. 적극적인 매수 추천을 아예 리포트에다 노골적으로 썼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 라고 썼고요. 이익구조도 뭐 굉장히 중국이 이제 4G 기지국 설치가 2016년에 이만큼 증가했는데 좀 감소하고 있지만 5G는 어때요? 이 4G에서 4G에서 5G 4G가 아니고 4G라고 네. 하는 거죠. 5G가 아니고 5G라고 우리가 네. 하듯이. 그래서 2019년에 요만큼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상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런 막대 그래프라는 걸 기억을 하신다면 한눈에 막대 그래프가 2023년까지 수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걸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서부터는 오히려 속도를 낼 거로 추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한번 본다면 이때가 이제 뭐 하웨이의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. 뚝 떨어졌죠. 이때를 매수 기회로 하고 주가를 위치를 본다면 굉장히 완만한 모습으로 이 그림이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완만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 보시면 그림이 완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나올 수 있다. 여기서 만약에 모아진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편입가 31,000원 전후로 여러분이 비중 10%를 사시고요. 목표가는 38,000원 직전 고점에 딱 맞는 위치죠. 여기를 뛰어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. 장기적으로는. 그러나 일단 이 목표가 38,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3만원을 말씀을 드릴게요. 손절 라인을 잘 지키는 사람이 고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고 싶다. 그럴 때는 비중 관리. 자, 조금씩 늘리면서 나가는 전법이 가장 중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.